아살라말라이쿰 MC입니다. 와, 네,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이 라마단 월의 첫날이에요. 아, 맞아요. 네. 라마단 카림, 라마단 카림, 라마단 카림. 네, 그래서 이 첫날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 드리고 너무 새로운 얼굴 모시게 돼서 환영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CND의 마티형 또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캐슬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MCND 슈퍼 분위기 메이커 빅입니다. 아살라말라이쿰. 네, 안녕하세요. MCND의 매력 보이스 MCND 휘준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MCND의 귀여운 막내 윌입니다. 아살라말라이쿰. 네, 안녕하세요. MCND의 체리 꿀곰 민재입니다. 슈크란. 체리 꿀곰 뭐예요? 아, 제가 TOP 갱 때 머리색이 체리색이어서 지금 또 약간 꿀 같은. 아, 네, 좋습니다. 네, 지금 MCND가 이제 빌보드, 싱가포르, 그 남미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랍 국가에도 만만치 않은 인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직접 보이스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네, 네. 네. 어, 보이스. 우와. 안녕하세요. My name is Myra. My name is Stefan. We are Gem and we are twins. We love and support you guys. Fighting! Fighting! My name is Dev and I hope to see you in Saudi Arabia. MCND fighting! Fighting!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사라는 철입니다. 한국 못해요. 하지만 MCND fighting! 항상 빛나다. 우리 팬분들 일단 모습을 알고 있었나요? MCND fighting! 태워야야 우리 노비도 떠나지 않은 걸. Thank you, MCND, for giving us the strength of me. You all give me so much energy day by day. Thank you, MCND, fighting! Fighting! 지금 이 순간 feels like oh, ain't nobody 나 느낌 들어. 전 나샤입니다. I'm from Palestine. Your songs are addictive and I love them very much. I would like to say happy birthday to you. Your birthday one day after the interview. 사랑한다 남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뭐 사우디, 오만, 팔레스타인 뭐 등등 정말 여러 나라에서 네. 보이스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와, 감동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네. 한국말 못하지만 시작을 하지만 저 노래도 잘하죠. 놀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나마 저희가 추린 게 이만큼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보내주셔서 아랍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있구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크란. 시크란. 이번에 신곡 떠로 초고속으로 컴백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노래예요? 네, 저희 MCND의 신곡 떠는요. 제목 그대로 하늘 위로 저희 MCND와 팬분들이 함께 떠오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저희 캐슬제이, 빅, 윈군 세 명의 비행기 같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래핑과 네, 민재 희준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보컬이 되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곡입니다. 잘 넣었다. 네. 비행기랑 구름. 또 전곡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네, 다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노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한번 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보는 거지 Baby Why you and low 내 맘대로 직진 너도 보면 길이 나와 후진 no no 이제 나를 믿어 달려보자 세게 밟어 Break it down now 힘이 돼 너의 무지 더 I don't care just keep going 큰 거인 긴 자신감 You know why Better than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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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s like a game 가치견 no big up 난 믿어 내가 leader 두 손을 올려 keep your head up 좀 위로 that can't drink your better 심장은 burn 두껑 옆 배로 다른 말은 필요 없어 빨리 너와 하늘 위에 숨이 실내가 다 보는 기분 작은 건 모르는 표현이 까버리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항상 필요했어 사이 타면 리그 위로 떠 위로 위로 떠 모두 모여 이 밤을 불태워 야야야 바로 돼 우야야 우야야 여기 돼 우야야
It's like ooh, ain't nobody 내 느낌대로. 우리 더 위로 가는 하나 둘 너네 이름을 기억해. Stay fire, 깨워 밤새 여긴 바베쳐. Your mama, we are big stars. Wow. 아니 이게 앉아서 들을 노래가 아닌데 진짜 저희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너무 좋네요. 정말 비행기와 구름 느꼈어요. 다행이네요. 이번에 진짜 초고속 컴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이제 초고속 컴백을 얼마 만에 컴백을 하신 거죠? 정확하게? 저희가 마지막 방송을 하고 일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2주 만에 컴백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단기간에 단기간에 하셨네요. 네. 저희 MCND가 컴백 준비를 하셨나요? 네. 작년 4월 21일쯤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5명이서 연습하는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호흡이 잘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합이 중요한 거.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초고속 컴백이 가능하셨구나. 가능했던 거구나. 네.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 질문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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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에서 노라 님이 빅 생일 정말 축하해요. 축하해요. 너무 많았어요 이게. 네.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아랍어로 불러보려고 해요. 좋아요. 한 문장을 네 번 반복하면 돼요. 아, 진짜요? 우리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똑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사나헬로와 야가밀. 네, 그러면 불러볼까요? 같이 할까요? 네. 시작. 사나헬와 야가밀. 사나헬와 야가밀. 사나헬와 야비일. 사나헬와 야가밀.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팬분들이 어떻게 아시고 너무너무 빅씨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누라라는 분이 애교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생일이면 해야죠. 네, 축하했으니 네. 애교. 방금 막 태어난 애기죠. 아 그래요? 아, 네. 전문가의 애교 보냈습니다. 아 되게 부끄러운데 뭐 하면 살짝 뭐 안녕하세요 빅이에요. 좋습니다. 또 어떤 다른 분은 데뷔 전부터 MCND를 너무 좋아한 친구래요. 메이스라고 시리아 친구인데 15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캐슬 제이 오빠의 애교. 애교예요. 애교 대결이네요. 네. 어떻게 뭐 가장 전문이죠. 캐슬 제이. 네.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케제야 성준아 오늘부터 야 말고 내꺼 해. 길었다. 조금 길어. 생각보다 다른 멤버들이 다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또 다른 질문 가볼까요? 네, 릴리안님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각자 좋아하는 혹시 운동이에요? 저는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네, 숨쉬기 운동. 쉽지 않지, 그치? 맞아요. 제가 단전에서 평생 해야 하는 운동. 빅은? 저는 그 입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먹거나 뭐 그럴 때.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드민턴을 많이 좋아하죠. 배드민턴 재밌죠. 되게 좋아. 좋네. 멤버들이랑은 안 해봤어요? 멤버들이랑도 해봤어요. 위는? 저는 복싱 조금 좋아합니다. 잘하진 않고요. 저 즐기는. 네, 즐기는 정도. 배웠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셨었어가지고. 아 같이. 네, 아버지한테 어깨너무 좋네. 네, 좋네. 희준 씨는?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이쪽은 다 운동 얘기해주셨고 네. 이쪽도 어려운 운동 많이 얘기해주셨죠. 숨 쉬고. 네네네 좋습니다. 또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이샤라는 분이 우리 MCND가 뮤직 크리에이트 뉴 드림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아이돌이라는 꿈 이전에 다른 꿈은 없었는지 물어보셨어요. 다른 저는 꿈 있었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티스트가 정말 꿈이었기 때문에 네, 한결같이. 한결같이. 네. 빅 씨는? 저는 어렸을 때 경호원이 꿈이어가지고 네. 경호원을 하려 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거는 이제 내가 그 못 보내겠다. 옛날부터 이제 어머니 꿈이 아이돌이어서 사실 가수 그런 쪽이어서 제가 대신 이루어주고자. 이루어드림. 네. 아, 괜찮아. 네.
어, 그렇구나. 멋있다. 야, 멋있네요. 네. 민재 씨는? 저는 춤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댄서였었는데 아~ 정말 노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흥미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매보잖아, 매보. 네, 그래서 이제는 가수가 네, 네. 꿈을 이미 이루고 있네요. 네. 신이 안에서 아, 또 다른 네. 꿈이 세상하고 있죠. 아, 네. 이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특이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웹툰 작가 꿈이 있었어요. 아, 지금도 그림 종종 그려요? 아니요, 요즘에는 한 번 정도 낙서 정도 은근히 또 그림 한 실력 하죠. 네. 오~, 네. 오, 자랑이 나오네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희준 씨는? 저는 옛날에 영화를 되게 많이 봐서 그 영화 배우가 꿈이었어요. 아, 그 꿈은 계속 유효하네요, 지금도. 이룰 수 있으니까. 네. 기회가 되면. 아, 좋네요. 네. 또 마지막 질문 뭐가 네, 있었죠? 마지막 질문은 쿠웨이트에서 마리암님 가장 어려웠던 안무는? 어, 아이스에이지 마지막 그 댄부 시작 전에 다 같이 네. 점프를 뛰는 아~ 레고 그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 다 같이? 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 부분이 같이 점프하고 같이 떨어져야 네, 돼서 네. 이게 점프한 높이가 같았어야 돼가지고 아~ 맞추기가 또 힘도 못 올려야 되고 티오피 게임 개인 파트가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댄스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짜주셨는데 저희한테 맞게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느낌을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되게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한 안무인 네. 것 같아요. 그럼 그 연구한 결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한번 봅시다. 보여주세요. 네, 오랜만에 TOP 게임을 볼 수 있겠네요. 보여주시죠. 그냥 설렌다. 네. 너무 기대해주셔. 어떻게 소화했을까? 와, 우리 민재도 어떻게 소화해냈을까? 개인 파트 중에 오, 딱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자, 5, 6, 7, 8. 오, yeah, we go. 이런 느낌. 오, yeah, we go. 오, yeah, we go. 오, 강약 조절. 오, 진짜. 실수했어요. 아, 그러니까 넘어지 마. 난 연출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었어, 네. 커버곡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쵸. 뭐가 좀 어려웠나요? 커버곡 중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빌리 아일리시 아티스트님의 배드가이라는 곡을 제가 리믹스를 해서 저희 안무를 이렇게 뒷부분은 창작하고 뭐 그게 조금 되게 생각보다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게 네? 제가 너무 오래돼갖고 안무가 살짝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 팀의 메인 댄서이기 때문에 네. 네. 저 뭐야? 저 보여드릴게요. 저 뭐야? 5, 7, You are my bad guy. You are my bad guy.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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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섯 명이서 하니까 그래도 뭔가 든든하네요. 네, 맞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 올해 저희 MCND의 계획은요, 이제 막 데뷔했고 아직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MCND의 노래나 저희 에너지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아 잘하는 애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해서 올해 신인상을 받는 게 저희 MCND의 목표입니다. 네. 네. 올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맞아요. 충분히 네,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빨리 조금 상황만 안정되면은 아랍국가도 꼭 가셔서 맞아요. 실제로 네. 진짜 가보고 싶어졌어요. 아랍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둘, 셋, 라마단 카림.